자, 뉴욕 타임지 칼럼니스트 중에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신종 언어를 하나 이제 그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루키즘이라는 겁니다. 루키즘. 이게 루기라는 보다라는 영어하고 이즘 하고 만들어진 건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외모 지상주의 이걸 뜻합니다. 예, 루키즘. 제가 캐나다에 올 때 처음 올 때 예, 에어 캐나다를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이게 홍보가 되나 혹시? 네. 에어 캐나다를 탔는데 그때 그 비행기 탔던 스튜어디스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 캐나다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말 알게 해준 그 스튜어디스. 그러나 내게는 평생에 엄청난 문화 충격이었던 예, 그것인데 나이가 중년이에요. 아줌마. 근데 얼마나 뚱뚱하신지. 예. 스튜어디스인데 그분이 이렇게 서비스를 하겠다고 통로로 이렇게 딱 오시면 보통 이렇게 통로 이렇게 걷다가도 살아보면 이렇게 비끼면 한 사람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분은 그게 안 돼요. 예, 그래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 모든 그 승객들이 그분이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이렇게. 예. 근데 그게 얼마나 저에게는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야, 이게 캐나다구나. 솔직히 한국의 국적기는 어떻습니까? 얼굴과 몸매가 예, 뛰어나시죠. 예. 제 생각이 이건 진짜 제 생각인데 아마 한국의 국적기 스튜어디스가 되려면 아무리 공부 잘하고 스펙이 좋고 뭐 다 좋아도 아마 외모가 안 되면 아마 안 뽑히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는 30년 넘게 한국이라는 그 외모 지상주의가 심한 한국에 살다가 캐나다의 그 비행기에서 그 스튜어디스를 볼 때 너무나도 문화 충격이면서 캐나다를 정말 좋게 좋은 인상으로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제가 캐나다에 와서 그 만난 외국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ESL 이렇게 영어 할 때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설명해요. 한국은 이래 이래 이러하다 이러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에서 나는 뚱뚱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No! No! 하면서 나보고 스키니 하대요. 할렐루야. 아,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다 여기서 볼 때 다 말르셨어요. 이 나라 기준으로 보면 예, 말랐어 말랐어. 예.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예. 한국은요, 이 루키즘 외모 이 지상주의가 생각보다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갤럽이 2015년에 설문조사한 건데요. 응답자의 86%가 우리 인생에서 외모는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그 중에 외모가 매우 중요하다 25%, 어느 정도 중요하다 16%,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답한 사람은 13%고요. 전혀 문제없다 1%밖에 안 됩니다. 이게 한국 사회입니다. 근데 이게 현대 사회의 문제 또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인데요. 찾지는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돼요. 2장 1절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썼던 성경에 그때가 이제 초대교회 때라고 본다면 그때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신경을 안 쓰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딱 부티가 좀 나시는 분이 오면 이렇게 잘 신경을 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에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도가 글을 말씀을 썼겠습니까? 초대교회에도 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초대교회 때가 아니고요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눈으로 요 눈으로만 보는 걸로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건 일편적, 단편적인 부분이고요.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외모뿐만 하는 게 아니라 학벌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생김새, 정도, 소유, 여러 복합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야고보서 2장의 5,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셨고 귀하게 여겼는데 왜 너네들은 가난하다는 외적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냐고 아예 대놓고 써져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 그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까지 문제가 되냐면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지금도 뭐 죄송하지만 서울에 한강을 무슨 보이지 않는 기준점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집니다. 강남은 많이 가지신 분들이 사는 곳, 강북은 조금 덜 가지신 분들이 사는 곳. 예전에 그 모 국회의원이 막말을 한번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죠. 이혼하면 부천에 살고 그 다음에 실패하면 인천에 산다. 예. 이 말 하는 바람에 아주 난리가 났죠. 예. 제가 인천 출신이잖아요. 예. 나는 이혼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했는데, 뭐, 그러니까 캐나다 왔나 보다. 그 말에 뭐가 있는 겁니까? 사람이 어디 사는 거에 따라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떨 것이야. 아예 기존을 깔고 있는 거예요. 어디 살면? 이거입니다. 벌써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여기 사는, 인천에 사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치밀겠죠. 화가 나겠죠. 억울하겠죠. 보이지 않는 갈라짐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외모로 이렇게 갈라놓으니 당연히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됐으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뭘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어쩌면 로마의 백부장 군인은 외적인 모습으로는 어떨까요? 제가 볼 때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로마의 그 군인들이 그 흔히 있는 그 갑옷이라고 해야 될까요? 갑주라고 하죠. 그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멋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모자에는 이렇게 깃발 같은 거 이렇게 쫙 돼 있어서 또 백부장이니까 또 그래도 장교, 지금은 장교 아닙니까? 외모는 내가 볼 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이건 흔히 말하는 1차원적인 외모를 보고 그렇게 안 보는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야,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거예요. 이 맥락입니다. 이방인인데, 딱 봐도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데, 군인인데 저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절대로 네버 구원 못 받는 사람인데 그 뜻이에요. 누가 봐도 구원과는 전혀 거리가 멀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왜 여기까지 이끌어내셨는지를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아주 귀한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예. 거기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여뻐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뭐, 예, 다 못 가요. 오직 뭘로 갑니까? 예, 믿음으로 갑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34절, 35절의 고백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은 못 가요. 근데 믿음으로는 갈 수 있어요.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본문 35절을 조금만 더 깊이 볼까요? 그러면 아주 귀한 깨달음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먼저 받아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고넬료를 먼저 택
택하셔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택하셔서, 그렇죠? 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자, 35절 보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받으시다라는 헬라어 원형은 영접하다라는 원형에 파생된 언어입니다. 영접하다. 받으신다와 영접하다는 조금 많이 다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보면 되냐면 하나님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이방인을 영접해 주셨다라는 거. 근데 영접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맞아들일 때 하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영접하지는 않죠. 그렇다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해주신 겁니까? 영접해 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된 더럽고 역겹고 냄새나는 우리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눈입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타국에 가서 다 날려먹고 돼지치다가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내가 집에 가서 종으로 살면 최소한도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생각해서 갑니다. 그때 거기 보면 상거가 뭔데, 옛날 상거가 뭐 거리가 뭔데, 저 뭔데 잘 안 보이는데 누구는 알아보냐?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그리고 막 미친 듯이 뛰어갑니다. 그리고 어떡하냐? 앉습니다. 입을 맞춰요. 그러나 한번 상상을 해봐야죠. 돼지치다가 그것도 잘 못 먹어서 종이라도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서 오는 아들의 꼬라지가 어떨까요, 여러분? 냄새는 또 얼마나 났겠습니까? 근데 아이고 왔냐 저기 씻고 보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안고 입을 맞추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신 걸까요? 죽었던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 돌아왔다.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도 너는 누구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으로 이 마음으로 어떻게 하시냐? 먼저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그 아들과 같았던 각오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번지르하고 깨끗하고 냄새 하나도 그 역겨운 냄새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된 우리들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떡할까요? 더럽고 추악하고 그 냄새나는 죄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먼저 영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그랬던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지, 받아주셨지. 아,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은 이방인인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미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본문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구별하시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이 중에 솔직히 이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께 택함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잘못된 이 선입견들, 생각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20년 가까이 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을 조금씩은 가졌습니다. 무엇이냐? 야, 저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겠다. 더 하나님 앞에, 이건 야고보서에 비치면 저는 죄인인데 이런 생각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구원 안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감히 내가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또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갖고 계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야, 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구원 못 받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얼굴 색깔이나 그 어떠한 나라의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야,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했던 적은 혹시 없을까요? 혹시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혹시라도, 아유, 저기는 가봤자 소용없어요, 안 돼요, 많이 해봤는데 안 돼요, 어느 교회도 갔는데 실패했어요, 혹시 이러한 마음들을 가져본 적은 없을까요? 어쩌면 신앙의 이 루키즘이 어쩌면 겉모습을 판단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신앙적인 이 루키즘은 바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겁니다. 저 민족은 안 될 겁니다. 저 사람은 구원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신앙적인 루키즘 아니겠습니까? 혹여라도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길 원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는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 뒷부분입니다.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우리는 그저 먼저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제 우리 안에 다 받을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 사람조차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품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지들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구제마다 이것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까, 안 될 수도 있는데 라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이 고넬료를 받아줬듯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받아주셨듯이 이제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바로 온 세상, 온 민족, 온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시고 받아주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